오늘은 사무라이 스피릿츠 검객지 남팩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무라이 스피릿츠 검객지 남팩은 1편과 2편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합본 이식한 게임입니다. 이 합본 팩은 플스의 2D 성능 문제로 로딩이 조금 길지만 1, 2편의 보스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武士道とは死ぬこととみつけたり修羅道とは倒すこととみつけたり我悪鬼が説となりって目の前の敵すべてを切る。 보스를 획득하려면 아무 캐릭터로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 후 게임을 세이브합니다.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오면 스토리 모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로드시키고 스타트 버튼과 셀렉트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게임을 리셋시킵니다. 이제 VS 모드를 선택하고 커서를 랜덤에 둡니다. 컨트롤러의 L1, L2, R1, R2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캐릭터를 선택하면 아마코사가 선택됩니다. 1번目 勝負. 天草四郎時貞 お見事. 話にもならんわ. 다음은 시크릿 옵션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게임을 클리어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옵니다. 메뉴 중에 옵션에 커서를 두고 L1, L2, R1, R2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음성이 들립니다. 시크릿 옵션은 보너스 게임 엔딩 크레딧 등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게임 BGM을 아케이드 버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편의 보스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VS 모드를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L1, L2, R1, R2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화살표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맨 왼쪽으로 이동하면 라쇼진 미즈키를 선택할 수 있고 맨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프로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야? 진정우니 입공쇼!
톱! 뭐야? 이다! 진조우니! 이폼 톱!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